안녕하세요. 학원세무 5분 특강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강사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안 했으면 급여 신고도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과연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한 사람들만 우리가 인건비 신고 가능할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법에서는 급여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신고를 할 때 할 수 있는 기준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인건비를 지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도 학원인 경우에는 강사 등록한 사람만 급여 신고가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원에서는 학원 강사, 행정직원, 채점 선생님, 통학버스 도우미 등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사들만 특별히 요건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력 요건도 있고요.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 등도 실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인건비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과 관련해서 사업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급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꼭 신고 납부하셔야 정상적으로 인건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나 학원 강사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 강사라면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분들이라면 보통은 꼭 교육지원청에 학원 강사로 등록한 뒤에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과 교습학원인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평생교과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자격이 학력 조건은 자격을 충족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다 학원 강사로 등록을 해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등록하지 않고 인건비 처리를 했다면 추후 과태료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원법상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강사가 아닌 채점 선생님, 행정직원, 그다음 도우미분들, 알바 이런 분들이라면 일단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건은 행정직원이나 그 원장님의 근로 감독 지휘 아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자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단기간만 짧게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그렇게 취득신고하셔서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전에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학력요건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조회는 학원 강사를 포함해서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아시겠지만 성범죄, 아동학대 각각 300만원, 250만원 아마 그럴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조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약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550만원 과태료 처분 받으셨고요. 사전에 꼭 조회를 하셔야 이렇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오늘은 꼭 학원 강사만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강사들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출한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된 서류들 꼭 챙기셔서 비용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세무 5분 특강 김정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